불꽃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이렇게 난간 위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엄청 위험한데요. 자, 그런데요,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불꽃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이렇게 명단 자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인가 봐요. 집에 앉아서 편안히 불꽃을 네, 이곳에서 불꽃축제는 곧 동네 잔치와 같다는데요. 네, 그냥 불꽃놀이 할 때마다 여기가 잘 보여서 자주 보러 오거든요. 네, 옆동 뒷동 아랫집 이웃들은 물론이고요. 불꽃을 보러 온 사람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는 독특한 명당 자리. 네, 넉넉한 인수만 챙겨온다면 두 배로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상리의 명당 자리입니다. 선착순 천여 명만 유람선에 오를 수 있다는데요. 아직 프로포즈는 못해서 그래서 유람선으로 낭만적이네요. 네, 불꽃 아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까지 네. 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즐기는 모습은 각양각색이었던 2013 서울세계불꽃축제. 예. 네, 모두가 설렘을 안고 왔지만 이날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질서와 양보가 함께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불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하나만큼 심의 있게 발전해야겠죠. 성희롱 논란으로 해임이 결정됐던 한 대학 여교수의 복귀 여부를 두고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저는 네, 성희롱 관련해서 뭐라 여학생일 줄 알았는데 남학생이세요? 여자 교수님 남학생 그런 말 했으면 저 더 심각했을 텐데. 자, 이 대학의 무용과 교수였던 그녀는 강의 시간에 남녀 학생을 막론하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았다고 학생들은 주장합니다. 춤추는 게 마스터베이션 같다고 자기한테 빠는 게 밑에 보면서 한다고 너네 자기한테 밑에 보면서 하냐고 앞에 보면서 하라고 너네 환장한다고 아무 데나 다니지 말라고 의사를 보여야지 내가 더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상의를 발휘하고 두 시간 동안 수업을 그동안 성희롱 여교수가 학생들에게 했다는 말들인데요. 자, 보시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상상되지 않을 정도의 수위였습니다. 많이 수치스럽죠.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제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로 옷을 벗었다는 게. 자, 해당 교수와 통화를 직접 시도해봤는데요. 예. 어떤 말씀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한 적은 없다라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조금 황당한 답변인데요.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그런 성적인 발언을 절대 하지 않으셨고 내가 만약 그랬더라도 나는 그런 데서 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 생각해. 지난 5월 해임 처분을 받았던 교수.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해임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이제 들어서 해임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인정이 되고 일부는 인정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여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때마침 임용 계약이 끝난 교수의 복귀 여부는 학교 측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요. 해임 처분 자체가 정직 1월로 변경이 된 거고요. 국립대학은 수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에 피해 학생들은 두렵게만 합니다. 다시 들어온다고 그 말만 들었을 때 진짜 소름 끼치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생각으로 자기네들 자식들이 저희였으면 그렇게 했을지. 학교 측의 현명한 판단으로 성희롱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한 판사의 여성 비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표현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좀 가만히 있어요. 이때 뻥끗하지 마세요. 또 그랬고. 박 씨는 지난달 민사소송을 벌이던 중에 잘못된 사실에 대해 반론을 하려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수치심을 너무 느꼈습니다. 이런 말씀을 판사님한테 듣는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번 일에 이목이 더 집중되는 이유, 해당 판사가 지난해에도 비하 발언으로 무리를 빚었기 때문인데요. 40대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66살 여성에게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해당 판사 측의 입장은 남편분도 계신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했고 여자분은 박 씨 개인을 지칭한 것이라고 했답니다. 자, 또한 박 씨가 사건과 무관한 말을 많이 해서 주의를 주려는 취지였지 여성 비하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감사관을 통해서 명확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판사들의 언행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